자, 당뇨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수칙, 이것이 9냐, 8이냐, 7이냐, 이렇게 1 차이에 따라서 당뇨 환자분들의 인생이 결정되는 그 수치, 오늘 당화 혈색소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안녕하세요. 운동안내과의 스탁딩입니다. 사실 고혈압 환자분들은 혈압 수치만 챙기면 끝인데, 당뇨 환자분들은 왠지 좀 챙겨야 할 수치가 많아 보이죠? 근데 사실 챙겨야 할 수치가 세 가지예요. 집에서 재는 혈당, 혈당이 두 가지가 있죠. 공복혈당이랑 식후혈당. 이 공복혈당과 식후혈당이 혈압으로 치면 수축기 이완기 혈압 정도 되겠죠? 이렇게 두 가지랑, 그 다음에 병원에서 하는 피검사, 당화혈색소, 오늘 말씀드릴 주제죠. 이렇게 세 가지를 당뇨 환자분들은 반드시 챙겨야 됩니다. 이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수치 하나만 꼽으라면 바로 당화혈색소예요. 이 당화혈색소가 9냐, 8이냐, 7이냐 이렇게 1차에 따라서 이후의 경과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바로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DCCT, 구마모토, UKPDS 이런 연구들이 있죠. 당뇨 연구에 있어서 가장 큰 대규모 연구, 이 세상에 있는 당뇨 연구 중에서 제일 잘된거 3개라고 할수 있습니다. DCCT는 미국이고요. 구마모토는 일본이에요. UKPDS는 영국, 유럽이죠. 미국, 유럽, 일본의 가장 대규모 연구를 봤을 때 이런 당화혈색소 수치를 9에서 7로 내렸을 때 레티노패시, 당뇨 환자분들 실명 위험으로 가는 당뇨 망막병증이 76%가 감소하는 결과를 보이고, 일본에서도 69%, 그리고 영국에서는 8에서 7 정도로 조금 이제 수치가 다르죠. 이렇게 1만 줄여도 17에서 21%가 감소하는 당뇨 망막병증이 확 줄어드는 이런 결과를 보이고요. 그다음에 당뇨 환자분들 콩팥이 망가져 투석이 위험이 있는 당뇨 신병증, 당뇨성 만성 콩팥병이 당화혈색소를 9에서 7로 내리면 54%가 감소를 하고요. 일본에서 무려 70%, 영국에서도 1만 내려도 24에서 33% 감소됐고요. 바리시린 당뇨신경병증, 이게 2%를 내리면 60% 감소하고요. 대혈관합병증, 그러니까 중풍하고 신근경색이 2를 줄이면 57%, 1을 줄여도 우리 16%가 감소하는, 이게 바로 당화혈색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만큼 중요한 그 지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이거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각종 망막이나 콩팥이나 신경의 합병증들이 일씩 내릴수록 팍팍팍 이렇게 떨어져서 거의 6으로 맞추면 일반인들과 위험도가 달라지지 않는 그 정도로 이렇게 떨어지게 돼요. 이 수치를 얼마나 잘 관리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중요한데도 많은 분들이 아직도 잘 모르고 계세요. 제가 당화혈색소에 대해서 우리나라 전체에서 가장 쉽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이름이 당화혈색소죠. 당화혈색소가 뭔지 알려면 혈색소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자, 혈색소. 뭔가 색소 같은 느낌이죠? 맞습니다. 혈색소는 말 그대로 피의 색소죠. 자, 혈색소 영어로 하면 헤모글로빈. 헤모글로빈도 사실 들어보긴 했는데 그래도 말이 좀 어렵죠. 아주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헤모글로빈은 바로 적혈구예요. 자, 적혈구도 어려우시다고요. 자, 그림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몸에 이렇게 이제 피 속에 혈액이 흘러다니고, 이 혈액을 자세히 보면 물하고 적혈구하고 백혈구, 물 속에 혈구들이 떠다녀요. 그런 이제 피를 원심분리를 해보면 이렇게 밑에 적혈구들이 가라앉고요, 백혈구가 중간에 있고, 적혈구, 백혈구를 뺀 나머지가 혈장이라고 해요. 이게 실제 모습이고요. 우리 피가 적혈구 때문에 빨간 겁니다. 적혈구 빼면은 피는 피 색깔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적혈구 안에 있는 그 빨갛게 보이는 성분을 헤모글로빈, 혈색소라고 해요. 근데 이제 혈색소라는 말이 어려우니까 그냥 적혈구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당화혈색소, 그러니까 적혈구가 당화가 됐다 이 말이죠. 우리 몸에 피에 있는 빨간색을 나타내는 그 적혈구가 당이 쩔었다는 얘기예요. 자, 이 적혈구를 매실에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매실을 설탕물에 오래 넣어 놓으면 이 매실들이 설탕물에 쩔어서 매실청이 되죠. 그 매실청이 바로 당화혈색소예요. 자, 이거 영상으로 볼게요. 자, 이렇게 혈관 안에 적혈구가 이렇게 떠다니는데 요 노란 것들이 당이죠. 요런 당들이 이렇게 적혈구에 이렇게 달라붙어요. 이렇게 막 붙죠. 자, 이렇게 당뇨 환자분들이 피 속에 당이 올라가기 때문에 피가 달달하겠죠. 그래서 이런 달달한 설탕물 같은 피에 적혈구, 매실이 쩔어가지고 매실청이 된 것을 당화혈색소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화혈색소가 6이냐, 7이냐, 8이냐, 9냐 이렇게 숫자들이 있잖아요. 그 숫자가 뭔가? 자세히 보시면 당화혈색소가 6이라고 돼 있는데 뒤에 보면 퍼센트가 붙어 있어요. 제 당화혈색소 수치는 6%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이제 혈색소 대비 당화혈색소의 퍼센트를 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몸 안에 매실이 뭐 100개 있는데 그중에서 6개가 매실청이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사람의 당화혈색소는 6%가 되는 거예요. 쉽게 이해가 되시죠? 자, 우리가 당화혈색소를 3개월마다 검사를 합니다. 왜 3개월 기준으로 검사를 하느냐? 한번 설탕물에 매실이 쩔어서 매실청이 돼버리면 이게 깨끗한 물에 넣어놔도 다시 새 매실로 돌아오진 않아요. 한번 당에 쩔어버린 당화혈색소는 당 조절을 철저하게 해서 맑은 피로 돌려도
뿌려도 깨끗한 적혈구로 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 속에 당이 높으면 매실들이 당에 쩌는 그 퍼센트가 높겠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설탕물이 얼마나 달달한지에 따라서 매실청의 퍼센트가 달라지고, 이게 쉽게 변하지 않고 이런 매실들이 수명을 다해서 죽어야 또 새 매실들이 나오고, 그 새 매실들이 또 쩔어서 퍼센트가 다른 당화혈색소 수치로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 매실들이 죽는 그 수명, 즉 얘기해서 적혈구의 수명이 바로 3에서 4개월입니다. 그래서 당화혈색소를 3개월마다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이 지나야지 당화혈색소가 의미있게 변한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3달마다 당화혈색소를 재게 되면 지난 3개월간에 그 사람의 평균 혈당이 얼마인지를 유추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런 게 지난 3개월간의 혈당 수치를 보는 게 왜 중요한가? 예, 엄청 중요합니다. 의사들에게는 엄청난 발견 중에 하나예요. 고혈압 환자분들은 사실 병원에 오시면 혈압을 평균 한 달에 한 번씩 재시는데, 물론 이제 그 사람이 한 달 동안 수많은 혈압 변화가 있겠지만 그 한 달에 한 번 병원에서 잰 혈압만으로도 어느 정도 쓸모가 있어요. 상당히 치료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뇨 환자분들은 그 사람이 하루 안에도 막 80으로 떨어졌다가 300까지 올랐다가, 이렇게 당뇨 환자 안에서도 굉장히 하루 만에 당 수치 변화가 심한데, 그 사람이 병원에 와서 우연히 예를 들어서 뭐 80이 나왔다 그러면 당 조절이 너무 잘 되네요, 당뇨약을 좀 줄이도록 합시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 그때 마침 저혈당이 온 거였는데 정말 운이 없을 때 300으로 나와버리면 당뇨약을 확 올려야 될 수도 있고 치료가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병원에서 스팟으로 잰 현장 당검사가 현장 혈압검사에 비해서 상당히 그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혈당이 하루 안에 심하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 잰 그 혈당을 보고 치료를 하는 거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실청의 퍼센트가 쉽게 변하지 않고 지난 3개월간의 평균 혈당을 대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당화혈색소는 진료에 있어서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굉장히 강한 지표가 됩니다. 이것만 보고 의사들이 당뇨 치료를 해도 거의 무방한 그런 정도의 위력을 발휘하는 게 당화혈색소라는 수치예요. 아, 지금 당뇨 잘 안 되고 있구나, 되고 있구나, 의사들이 보기가 굉장히 간편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오히려 의사들이 혈당을 점점 안 보게 되고 이 당화혈색소만으로 치료하게 되는 그런 경향으로까지 가서 오히려 그게 더 문제인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이제 의사들이 각성해야 될 문제고, 환자분들은 당화혈색소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학생들이 분기마다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3개월 간격으로 시험을 치잖아요. 그래서 당뇨 환자들이 이걸 3개월마다 피검사를 하면 당뇨 환자들한테는 이게 마치 시험 성적표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의사들이 이것만 보게 되는, 교수님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만 보고 중간중간에 쪽지 시험 결과는 안 보게 되는 그런 오히려 문제가 생길 정도로 중요한 검사기도 해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시험 성적표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당화혈색소 검사를 하는 날에 그 전날부터 굉장히 운동도 심하게 하고 음식 조절을 철저하게 하면서 당 관리를 열심히 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당화혈색소는 벼락치기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험 공부는 이제 제가 그런 스타일인데 전날에 벼락치기 하면 이게 굉장한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당화혈색소는 시험 성적표랑 비슷하긴 한데 좀 달라요. 뭐냐면 자동차 주행거리랑 또 비슷합니다. 우리가 3개월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정비소에 가서 주행거리를 측정한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지난 3달 동안 3,000km 이상을 운전을 했는데 마지막 하루만 운전 안 하고 자동차 정비소에 가져간다고 해서 그 주행거리가 굉장히 줄어들지 않겠죠. 그냥 뭐 하루 운전 안 한 그 정도만 줄어들 뿐이에요. 그래서 당화혈색소가 그 전날 운동하고 식습관 조절한 게 굉장히 미미한 연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거의 차이 없다, 그리고 그날 공복인지 식후인지 이런 것도 거의 차이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당화혈색소와 지난 3개월간의 혈당은 이런 식으로 매치가 돼요. 예를 들어서 당화혈색소가 6이면 지난 3개월 동안 평균 혈당이 126 정도로 조절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간편하죠. 그래서 당화혈색소 이걸로 당뇨 스크리닝, 조기 선별 검사도 되고 당뇨 진단도 되고, 또 여태까지 말씀드렸듯이 당뇨 환자의 지난 3개월간의 치료 성적표도 돼요. 그러니까 다 돼요 이게, 이거 하나만으로. 그래서 단언컨대 모든 내과 의사가 동의할 겁니다. 당뇨 환자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의 수치가 바로 당화혈색소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당화혈색소의 정상 수치는 얼마인가?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당뇨 환자 치료 목표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당화혈색소를 6.5로 맞추고 있어요. 외국에는 7.0도 있고 6.5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더 당뇨 목표를 타이트하게 잡고 있고, 이것만 보는 게 아니죠. 공복혈당과 식후혈당 이 세 가지를 모두 조절이 잘 돼야 지금 당뇨 조절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당뇨 환자인데 6.2가 나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상인가? 자, 목표치는 6.5지만 정상 수치는 5.7 미만입니다. 그래서 6.2라면 상당히 목표 수준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지만 당뇨약을 줄여볼 수는 있겠지만 그게 치료가 끝난 게 아니죠. 자, 그러면 내가 당뇨 환자인데 자, 5.5가 나왔다. 그러면 당뇨 치료가 끝난 거냐? 자, 5.7 미만이어도 당뇨 환자들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당화혈색소 외에 두 가지를 더 챙겨야 됩니다. 바로 공복혈당과 식후혈당이죠. 당화혈색소를 심지어 5.5까지 맞추었어도 식후혈당과 공복혈당이 조절되지 않으면 그 환자는 치료가 아직까지 완벽하게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당뇨 환자인데 당화혈색소도 5.5고 식후혈당, 공복혈당까지 완벽하게 세 가지를 다 맞췄다. 그러면 이제는 정말 끝난 거냐? 자, 그것도 아니에요. 당뇨 환자의 인생이 참 힘들죠. 자, 이 세 가지를 다 맞추었어도 5.5까지 내리려면 반드시 생활습관 교정을 굉장히 엄격하게 조절했다는 의미겠죠. 그렇게 체중 조절을 하고 몸이 완벽하게 만들어진 상태여도 그 환자는 당뇨에 소인이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방탕한 생활을 하면 결국은 또 혈당이 오르게 됩니다. 이러한 개념은 제가 고혈압 영상에서도 많이 설명드렸죠. 그 사람이 당뇨에 소인을 가지고 있는데 생활습관 교정이나 약으로 치료를 하면 당 자체가 내려가지만 이게 방탕한 생활을 하면 소인이 없어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혈당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굉장히 의학이 무기력해지는 순간이고 당뇨 환자로서는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도대체 그 빌어먹 당뇨의 소인이라는 게 뭔가? 여기서 말하는 건 2형 당뇨예요. 고혈압으로 치면 본태순 고혈압이고 성인병에 해당하는 그 혈압 당뇨. 이 2형 당뇨의 원인도 본태순 고혈압과 마찬가지로 딱 세 가지. 유전, 노화, 생활습관이에요. 그런데 이제 당뇨는 고혈압보다 훨씬 더 이 유전이 연관이 깊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당뇨의 소인이라는 게 유전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전이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않는 이상 당화혈색소로 5.7 미만으로 맞추고 식후혈당, 공복혈당이 완벽하게 조절된 상태라도 평생 당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유용한 당화혈색소에도 세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검사가 부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매실, 적혈구를 통해서 검사를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적혈구에 병이 든 사람은 검사가 부정확하게 나옵니다. 적혈구에 질병이 걸리는 것, 가장 흔한 병이 바로 빈혈이죠. 빈혈이 심한 경우에는 당화혈색소 검사를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안으로 프로토사민이나 당화알부민이라는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 당화혈색소가 부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환자의 질병이 이러한 병들이 있어요. 이건 이제 의사들이 알아야겠지만 환자분들도 간단하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은 이 당화혈색소가 지난 3개월의 평균 혈당을 감안한다는 문제가 있어요. 자동차의 비유를 들면 우리가 주행거리를 세 달마다 측정한다고 할 때 3개월 동안 출퇴근만 한 사람도 3,000km 나오지만 한 달 동안 매일 장거리를 뛰어서 3,000km를 다 뛰어놓고 두 달간 쉰 자동차도 3,000km가 나와요. 꾸준하게 당이 150 정도 조절된 사람하고 한 번씩 50으로 저혈당에 빠졌다가 한 번씩 300이 넘는 이런 사람하고 재보면 당화혈색소가 비슷하게 나옵니다. 의사는 당 조절이 잘 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연히 평균적으로 150이 나온 사람이 당 조절이 잘 된 사람이고 저혈당 고혈당 반복한 사람이 훨씬 당 조절이 잘 안 되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게 당화혈색소만 보면 구별이 잘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반드시 의사는 당화혈색소 외에 공복혈당과 식후혈당 세 가지를 다 봐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세 번째로 3개월을 기다려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당 조절이 안 돼서 약을 세게 쓰고 당이 얼마나 잘 잡혀가는지 빨리 그 변화를 보고 싶은 근데 당화혈색소는 세 달을 기다려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금방금방 변하는 이런 검사들을 대안으로 쓰기도 해요. 자, 이렇게 당화혈색소에 문제점이 세 가지 있긴 하지만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듯이 이것은 의사들이 마음속으로 각성하고 있어야 될 문제점들이고 환자분들은 굉장히 당화혈색소가 중요하고 반드시 검사해야 된다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왜 환자들한테 강조해야 되느냐? 자, 제가 어떤 어머님한테 당뇨 피검사를 하고 약을 바꾸고 세 달 뒤에 당화혈색소 보려고 어머니 오늘 피검사 합시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어머니께서 무슨 이 병원은 돈 벌어 먹으려고 이렇게 피검사를 자주 하냐면서 화내고 나가버리신 그런 환자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당뇨 환자분들 입장에서 피검사를 자주 하는 게 부담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왜냐하면 고혈압 환자분들은 병원에 오면 뭐 어디 찌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혈압기에 팔만 넣으면 자동으로 혈압도 나오고 심지어 그 혈압을 잰 것에 대해서 돈을 내지도 않는데 당뇨 환자는 갈 때마다 혈당 재야 되고 세 달마다 심지어 피검사까지 해야 된다는 게 부담일 수가 있습니다. 당뇨 환자분들이 좀 억울해할 만하죠. 그런데 가이드라인에 보면 당뇨 환자분들은 당화혈색소가 굉장히 조절이 잘 되면 6개월에 한 번씩 재고 잘 안 되는 분은 반
반드시 3개월마다 재라고 돼 있어요. 심지어 임신이라든지 최근에 혈당 변화의 폭이 컸다든지 약을 바꿨다든지 이런 특수한 경우에는 3달보다 더 빨리 재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뇨 환자분들이 병원에 갔을 때 3달에 한 번씩 피검사를 하자고 하는 병원이 있으면 그 병원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 병원이에요. 왜냐? 자, 이 당화 혈색소를 자주 잰 환자하고 자주 안 잰 환자하고 피검사를 자주 한 사람이 훨씬 당 조절이 잘 됐어요. 그냥 피검사를 자주 한 것만으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학생들에게 시험을 자주 치는 것만으로 시험을 자주 안 친 학생에 비하면 자주 친 학생들이 훨씬 성적이 좋겠죠. 그리고 심지어 당화 혈색소를 자주 재라고 말한 것만으로, 자주 잰 게 아니라 자주 재라고 말한 것만으로, 자주 재라고 말한 사람과 자주 재라고 말하지 않은 사람을 비교해보면 자주 재라고 말한 사람 훨씬 당 조절이 잘 됐어요. 그래서 의사들 입장에서 환자분들한테 당화 혈색소는 100번, 1000번, 100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자, 제가 마지막으로 굉장히 절망적인 수치 보여드릴게요. 자, 한국심평원에서 심평원 자료를 바탕으로 당뇨 환자들을 분석해보니까 당화 혈색소를 1년에 한 번이라도 잰 사람의 비율이 39.4%였어요. 자, 당화 혈색소를 3달에 한 번씩 재야 되는데 1년에 4번 잰 사람 비율이 아니고 1년에 한 번 재는 것도 제대로 잰 것도 아닌데 1년에 한 번이라도 잰 사람이 39%밖에 안 됐어요. 얼마나 환자분들이 당화 혈색소를 잘 안 재고 있는지 나타낸 자료고요. 자, 서울 경기 주요 7개 대학병원에서 1일 외래 방문 당뇨 환자 24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가 당화 혈색소가 뭔지 알고 있다고 대답한 분이 여러분 몇 프로일 것 같으세요? 자, 18%에 불과했어요. 대학병원을 다니는 당뇨 환자분들 중에서 당화혈색소가 뭔지 모르는 분이 82%였습니다. 그리고 이 18%의 당화혈색소가 뭔지 아시는 분들 중에서 당화혈색소의 정상 수치가 얼마인지 아느냐고 물었을 때 6.5라고 대답한 분이 34%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당뇨 환자 전체 중에서 당화혈색소 정상 수치가 얼마인지 아는 사람은 6.1%였어요. 자, 이거는 의사와 환자가 모두 반성해야 될 수치입니다. 정말 이 6.1%라는 수치를 봤을 때 당뇨 환자분들한테 의사로서 크게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고혈압과 마찬가지로 당뇨약 안 먹고 당뇨 치료하는 방법이라는 영상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만 또 보실 것 같은 쎄한 기분이 들어요. 자, 환자분들이 제가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알려고는 하지 않고 낫기만을 원한다 이런 생각이 죄송하지만 들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슬픈 이야기인데 자, 알려고 하지 않으면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당뇨 환자분들 오늘 꼭 이 당화혈색소에 대해서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이 알아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주변에 당뇨 환자분들 중에 당화혈색소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뭐 이 영상 아니더라도 다른 걸로라도 꼭 당화혈색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셨으면 좋겠어요. 당뇨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수치입니다. 6.5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 당뇨 환자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수치, 당뇨 환자분들의 성적표, 당화혈색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도 세 줄 요약으로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은 여기, 관련 영상은 여기 봐주세요.